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한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박연 선생님을 소재로 한 다양한 희곡과 콘텐츠들을 무대에 올리고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 저에게 오늘 이 강의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뭐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사이트에서 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제외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 또 강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축소해서 핵심 포인트만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에 관한 강의를 하려면 최소한 1년간 한 10주차 강의는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걸 축소해서 간략한 서머리만 여러분들께 강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핵심 포인트만 가려서 전달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박한렬입니다. 이런 사람이고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박연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연의 업적 하면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과 함께 이 예와 그다음에 악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라는 거죠. 예라는 것은 이제 재래 의식을 얘기하고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박연 선생의 직책은 이제 악학별자, 악학의 악학별자, 그다음에 봉상시의 봉상판관 종오품으로서 악학별자와 봉상판관을 겸직을 했습니다. 악학은 음악에 관한 일들을 맡아보던 이제 종오품 며슬이고, 그리고 봉상판관은 봉상시에서 제사와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그 종오품 벼슬입니다. 시호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임금이나 정승, 뭐, 유현들이 사망한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지어주던 이제 그런 이름이죠. 그런 일까지 맡아서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예약에서 이제 예라는 것은 바로 그 재래의식, 재양의식을 말합니다. 박연생은 이 재래의식, 재양의식을 정론하고 정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은 이제 재래의식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정론 정비했다라는 것이 업적, 두 가지 업적입니다. 예와 악, 세종대왕과 함께 예와 악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업적이 바로 이 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의식, 재양의식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아시는 것들일 겁니다. 재래의식 하면은 이제 천신, 하늘에 천신에게 제를 지내고 또한 이제 선조, 이미 사망한 전 왕들을 위한 또 제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위, 지금 이제 뭐냐면 땅을 공경하는 의미에 이제 제를 지낸다라고 해서 이제 대지신에게 제를 지내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선비, 이미 사망한 그 왕비들을 위한 제례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 근데 이제 사방이라고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제 동서남북의 사방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아마 제례를 지내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제 산천 산과물 자연신에게 또한 그 제례를 했죠. 이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제례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역사 뭐 실록이나 이런 또 사이트를 통해서 가끔은 생소하지만 접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의례라는 거 있는데 이제 세종시대에 세종 오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오례라는 것은 다섯 가지 제례를 말하는데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제 오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제례 의식, 제양 의식을 이제 방연생은 정론하고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박연생님이 제례 의식을 정론하고 정비할 때 여기에 맞는 이제 음률, 으뜸음들을 선택한 겁니다. 천신에게 제례를 지낼 때는 이제 황종과 대려를 으뜸으로 해서 제례를 지내고 선조에게 제례를 올릴 때는 협정과 무역을 으뜸으로 해서 제례를 지냈다. 그리고 이제 산천에는 임정과 유빈을 으뜸으로 해서 곡을 만들고 제례를 지냈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종묘제례가 있죠. 예, 현재 그 수행되고 있는 매년 연주하고 있는 그 종묘제례악의 근간을 이룬 것이 바로 이제 박연 선생님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종묘제례는 이제 선조 죽은 왕비와 죽은 왕의 신주를 모신 그 종묘에서 진행하는 이제 종묘 제향 의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 종묘 제례를 또한 정비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음악이 아니라 종묘 제례 의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 제례를 의식을 정비했다. 뭐냐면 이제 당시에 박연 선생님 맡은 그 직책이 봉상시의 봉상판관이었어요. 뭐 바로 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봉상시 봉상판관은 이제 나라의 제례 의식과 제향 또뭐 죽은 유현들의 뭐 시호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박 선생님은 바로 이 종묘 제례의 의식까지 정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묘 제례나 또한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그 아시 뭐 아실 겁니다. 그 매년 지역에 가면 이제 사당들이 있잖아요. 사당에서 이제 춘향제를 지냅니다. 뭐 석천대제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 뭐 죽은 뭐 장군들 내지는 그 지역의 유현들을 모셔놓은 유패를 모셔놓고 제를 지내는데 사당들을 보실 거예요. 그 사당에서 제례를 지내는데 그 제례 순서라는 것도 뭐 종묘 제례나 일반 사당에서 지내는 제례나 거의 비슷해요. 이러한 것까지 박 선생님은 정론하고 정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례 의식의 순서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신관례라고 해서 이제 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그러니까 패백을 하고 술잔을 올리고 뭐 제사 지낼 때 보면 이제 뭐 젓가락 이렇게 땅땅 두드려서 뭐 상 위뭐 음식 위에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분들을 이제 안내하는 사람은 이제 찬이라고 하는데 이제 찬이가 처음에 술잔을 올리는 분을 이제 초혼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관례가 끝나면 이제 초혼례를 하는데 신관례 전에 이제 음악을 연주해요. 또 신관례 때도 음악을 연주하고 그다음에 또 초혼례 때도 또 음악을 연주합니다. 술잔을 올리고 뭐 이제 큰 이렇게 절을 하고 배라고 그러죠. 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음악을 또 연주합니다. 그래서 신관례, 초혼례, 그다음에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이렇게 망료까지 그게 이제 하나의 제례의 순서인데 이 제례를 지내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러한 방법론들을 새롭게 정론하고 정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음악만 정비했다 뭐 이렇게 아시면 잘못된 거고 먼저 제례 의식을 정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례 의식을 정비하면서 이제 음악을 정비하게 되죠. 예, 다음은 박연생은 이제 제례 의식을 정론 정비하다 보니 제례를 하려면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 재물은 이제 그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이제 그 제사상 차림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이 사진을 이제 가져온 건데요. 뭐 재물 차리는 거는 뭐큰 왕의 제례나 뭐 일반 가정집의 제례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뭐 고기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이런 것도 정비를 했어요. 나중에 1440년대 중반에 그 올린 상서들을 보면은 이제 이뭐 고기들 뭐 생선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날 제례를 지내는 전일에 이제 다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데 이 고기들은 이제 상하겠죠. 뭐 생선도 상하고 그다음에 뭐그 종묘 사당 안에 이제 크고 뭐 그건 뭐 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박쥐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그러니까 밤새 상하기도 하지만은 이 재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제를 지낼 때. 그래서 갑작스레 바꾸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박 선생님은 이런 재물까지도 정론 정비를 했어요. 상서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왕에게 이제 세종대왕에게 상서를 올릴 때뭐 이러이러하니 저러저러하니 전하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상서를 재물에 관한 것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귀림 이거는 이제 찬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술잔이죠. 여기 우리가 요즘에는 뭐 사기 소주잔 비슷한 거에다가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종묘에서는 이런 이제 용머리 모양으로 된 이러한 술잔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술을 따라서 이제 올렸는데 이 술잔에 술을 따를 때도 이제 귀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술을 따르는 이제 국자라고 했던 건데 그 그림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여기는 그림을 뺐는데 이 찬과 규천에 관해서도 박 선생님은 정론하고 정비해서 상사를 다 올렸어요. 재물과 재기에 관해서도 박 선생님은 전부 다 정론 정비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은 너무 빨리 하나? 예, 다음은 이제 음악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박 선생님이 봉상판관으로서 재례의식, 재양의식에 대해서 이제 정론을 하고 정비를 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재례학이 중요하죠. 이제 이 재례학. 재례학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순서 이 순서에 보면 신관내, 총원내, 아헌내, 종원내, 음복내, 막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재양의식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연주하는 이제 음악이 재례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신을 맞아들이는 이제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총원내 음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양하기 전에 이제 먼저 연주를 하고 신관내 끝나고 초헌이 이제 집내와 같이 초헌 의식을 할때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데 이걸 이제 그 보태평이라고 했답니다. 보태평. 그래서 보태평은 이제 1446년 이후에 그 세종이 회리학으로 이제 만든 곡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1432년에 이제 박연이 만들어서 1433년 1월 1일에 조선 최초로 회례악을 연주를 했어요. 이것이 근간이 된 보태평인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회례악을 만들었다. 뭐 글쎄요, 뭐 이렇게 강의도 좀 조심스러운데 뭐 군주 시대에는 군주가 다 만들었다고 하는 거겠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박 선생님이 세종에게도 그 율례를 강의했어요. 율례학을 가르치고 또 그러니까 율례신서를 읽고 공부하고 세종에게 이제 율례를 가르치고 1430년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도 율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죠. 처음에는 이제 율례신서를 몰라가지고 그 대관들 아침 이제 조회 끝나고 아마 상참이나 뭐 그런 거할 때겠죠. 그럴 때 이제
세종대왕이 대관들한테 물어봐야 당시 좌이정 박은, 우이정 이원, 또뭐 허조, 또 예속반서 신상 뭐 여러 대관들한테 그 율려신서를 아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모른다고. 그건 이제 그 당시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말이나 태종시대에 성균관 대사상을 지냈던 이제 조영대감을 추천해서 또 조영대감이 이제 그 율려신서를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율려신서 뭐 율려 악률 연구하는 동안에 세종대왕이 또 엄청난 선물을 하사하죠. 땅이며 콩이며 쌀이며 뭐그 다음에 큰아들까지 의원고 사라는 이제 자리까지 주면서 이제 악학을 공부하고 이러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1424년도에 이제 조영대감이 이제 죽고 나서 뭐 없었죠. 결국에는 이제 박연생을 만나게 되고 박연생님이 그 후에 이제 조선의 음악을 책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태평은 이제 박연생님이 1432년에 만들어서 1433년 1월 1일에 연주했던 그 회례악의 근본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제 당시에 구성된 곡은 11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11곡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1463년도 세조 9년에 이게 이제 개작이 돼서 편곡이 된 편곡을 한 거겠죠. 편곡을 해서 종묘제례악으로 이제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태평에는 이제 보태평 지악이 있고 보태평 지무가 있죠. 음악과 이제 춤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무 춤을 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춤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무라고 하는 거죠. 일무 일무라는 건 이제 열을 맞춰서 열을 일렬로 열을 맞춰서 서가지고 이제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 의식 또 재앙 의식에 따라 가지고 그 열이 또뭐 8열, 6열, 뭐 2열까지 이렇게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신음악에서 이제 정대엽 있죠. 정대엽은 초원내가 끝나면 이제 아홉내, 종원내를 이제 연주하는 이제 악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원내는 그 재앙 의식을 하는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초원내를 해요. 처음 맞이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인물. 아마 요즘에도 사당이나 향교 뭐 이런 데서 석전대제 지내고 춘향제 지낼 때 보면 그 지역의 뭐 시장님 내지는 군수님 아니면 가장 재력가 분을 초대해 가지고 아마 초원관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또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이 또 초원내를 하기도 하던데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자, 정대엽은 아홉내, 종원내에서 연주하는 악무, 음악과 춤을 이제 정대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또 정대엽은 세종대왕이 이제 손수 지었다고 합니다. 손수 지었다고 하는데, 글쎄, 이제 저는 이제 물음표죠. 뭐든지 다 군주겠다 그러면은, 뭐, 남 신하들은 도대체 뭘 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대엽은 정대엽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 창제 시에는 이제 15곡이었다고 합니다. 15곡. 최초 창제 시에는 15곡이었는데 후에 보태평과 마찬가지로 1463년도 세조 9전에 11곡으로 이제 편곡을 해서 종묘제례악으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대엽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악과 지무로 이루어졌죠. 음악과 춤으로 이루어졌다. 예, 아까 보태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무라는 것은 일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묘제례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쓰던 음악이라고 하고 또한 석전악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묘제례악은 현재도 성균관 대학교 성균관 그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오타네 석청이 아니라 석전입니다. 석전 의식으로 현재도 행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묘제례악은 바로 이제 악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악인 이제 뭐 중국의 고유 음악이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아짜는 제가 한문을 이제 저도 한문을 잘안 써요. 근데 이게 아짜가 까마귀 떼 아짜입니다. 까마귀 떼 아짜. 까마귀는 이제 상서롭다고 그래서 이 악이 음악 소리 동양의 음악 소리의 근본이 소리의 근간이 그 까마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 음악의 근원은 뭐 대장간 누구죠?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가 그 대장간에서 뭐야 이게 쇠 망치 두드리는 소리 듣고 이제 음계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동양 음악은 훨씬 앞서 있죠. 엄청 앞서 있는데 그래서 동양 음악의 근본 근간은 이제 이 까마귀 소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까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새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까마귀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까마귀 그러면 뭐라고 그래서 뭐 나쁜 뭐 흉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일제강점기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까마귀나 까치가 엄청난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까치신이 까마귀신이 아마 한 2만 개막이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레이트 신화, 일본 신화를 공부할 때 그때 알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까마귀는 흉조라고 한 거죠,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냐면, 제례악이라는 게 이제, 제례악을 할때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게 이제 뭐 악도 있고, 뭐 향악도 있는데, 악이라는 것으로 이제 연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죽으면 음악을 연주하죠.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뭐좀안 좋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까마귀는 엄청 상스러운 새입니다. 새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 소리. 그리고 길고 사성 중국의 성음처럼 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까마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뭐 중국 음악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재에도 남아 있는 악기나 이 제례의식, 제향의식은 한국에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 보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박연 선생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만, 중국에도 없는 그런 제향의식이나 또 내지는 오래된 고전 음악의 이론들이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 그것이 바로 박연 선생님의 그 업적 중에 기리기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은 잊으면 안 되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박연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제향의식도 아직 한국에 남아있지도 않고 또한 그 고전 음악 이론도 아예 없는 겁니다. 음률도 없는 것이고 좀 이따 뭐그 음률 율관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정말 중요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길죠? 예, 네, 원래 박연생님 얘기는 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간 5주는 해야 돼요. 최소, 그것도 짧아요.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 이제, 아까 뭐 재래음악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재래음악에 관해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이 제향의식을 하는 동안에 연주하는 음악이 바로 제례음악이다라는 거. 예. 그 제례음악의 제향의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곡이죠. 앞에. 그 다음에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이제 간주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이제 종곡이 또 있어요. 예. 이게 제례음악인데 그이 제례음악이 뭐 시작하고 끝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까지도 사실 상서를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것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초원 내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뭐짐저뭐 절도 하고 술도 따르고 이제 뭐 이렇게 다할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났다, 뭐배 절도 이제 한두 번씩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 힘들죠. 힘들으니까 이제 집내라고 하나요? 이제 그 의식을 이제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 집내가 이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연주 그만해라 그래요. 이제 빨리 끝내게 하려고. 왕이 힘들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관객이
뭐 음악 공연을 보다가 재미없으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박현생은 상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왕께서 힘들다고 중간에 집내가 음악 그만 연주해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박현생의 카리스마가 그 상서들,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 고본에 있는 그 상서들을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직도 있고, 고집도 있고, 정확하면 아주 분명하고, 원칙주의자고. 그래서 이제, 재략이라는 것은 이제 기악 연주에, 춤까지 어우러지는 이제 궁중음악의 이제 정수라고 하죠. 제가 정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 공부하는 것들이 좀 뭐. 박에는 재략의 악기 편성부터 해서 음률 정비, 악서 찬집, 체보. 체보는 이제 악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은쌤이 악보도 만들었어요, 다. 예, 악보를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악보를 만들었다? 못 만들어요, 그거. 박은쌤이 만든 겁니다, 당시에 다. 그다음에 이제 의식의 음악 연주 순서까지도, 그다음에 이제 악기 개조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박현생 때까지만 해도 악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악기 소리가 안 났어요. 그게 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악기 소리가 안 나가지고 창고에 봉상지 창고에 그냥 이렇게 다 전시만 해놓고 구경만 한 거죠.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때까지 이제 뭐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향악을 맡으면서 조선 국악장 만뭐 태종 시대에 이제 조선 국악장 만들고 또뭐 맹사성 이제 악기를 만들어 봤는데 현도 만들고 근데 맹사성이 만든 악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전부 다 봉상지 창고에 다 전시만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악기가 이제 고려 때 말고 고려 때는 안 왔고 태종 시대에 그 언제지 천 제가 알기로는 1406년일 겁니다. 1406년에 명예 황제가 편종 16개. 그러니까 박은생이 만들기 전까지는 16개예요. 종도 석경도 16개 한 채씩 보냈어요. 검은고 뭐한 검은고 제가 알기로는 6개. 제가 기억력이 뭐 천재라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검은고 6개, 슬한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종 시대에 1406년에 이제 명나라 황제가 보낸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종하고 편경하고 이런 것들. 그게 유일하게 있는 제대로 된 악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용을 했죠. 사용을 하고 개조를 한 것은 이제 박현생님이 대단히 민족주의자예요. 엄청 나라를 사랑한 민족주의자. 그 민족주의자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이게 좀 약간 정치 색깔이 있어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김일성이는 이제 여러 그저 뭐냐 인물들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중에 박연생님을 초상화를 그렸어요. 누구를 시키냐면 이케드라는 이제 그 월북한 이제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초상화를 그렸죠. 그 박연생님 초상화를. 그 다음에 1960년도에 김일성은 박연생님을 기념 우표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의 대통령은 그런 것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으니까 아마 그 우리 대통령은 아마 기분이 엄청 나빴을 거라고 그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하면은 또뭐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악공들은 이제 제복까지 맞췄어요. 우리가 이제 관복이라고 하죠. 관복. 예. 얘가 대단한 일이라 관복. 그러니까 이 악공들이 옷을 입는데 옷이 다 해지고 뭐 아주 더러워서 못 보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침부터 계속 제례 준비하고 낮에 제례 지내고 뭐그 다음 날또 준비하고 옛날에는 제례를 뭐 며칠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지도 않고 그냥 입은 대로 입고서 자고 일어나서 또 입고 또 자고 그러고 뭐비 맞고 뭐 하고 뭐 옷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옷이라는 게 너무 별볼일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관복까지도 바꿔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이제 개척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자들. 예. 이 개척관까지도 박연생님이 다 바꾼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천으로, 검은 두건으로 그냥 이렇게 묶었어요. 천으로 묶어서 쓰고, 그것은 약사들 옷이었는데, 나중에 무쇠했는데, 이게 이제 1430년대 이후 아마 1436년, 8년 그 후에 아마 이 개척관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허리띠부터도 다 바꾸고, 그러니까 박연생님이 악공들의 관복 일체를 다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고급스럽게. 아주 엘레강스하게 다 바꾼 거죠. 고상한 스타일로. 그리고 이제 악공들의 녹봉까지도 얘기를 해요. 돈까지도. 너무 돈을 안 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월급 올려줘야지 좋아하잖아요. 일 부리는데, 뭐, 돈안 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일안 하죠. 그 힘든 일 하는 분들이 더 그러잖아요. 그런 급여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특히 뭐 이제 옛날에는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뭐죠, 눈 맹인 분들이 이제 또한 악공들을 했는데 그분들 처우 개선에 대한 것도 대단히 상소를 했어요. 강하게 강작을 하고 왕한테 그 장애인들의 장애인 악공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 개선해야 된다. 돈도 더 줘야 되고 옷뭐 먹을 것까지 먹는 것도 제공을 하게끔 했어요. 하물며 뭐 실제 이야기에 여기 그 악공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할 데가 없는 거 세수도 못 했대요. 세수도. 그래서 박연생님이 상서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관세수라고 해서 악공들이 세수하는 곳을 따로 만들었어요. 궁궐에 따로 지었어요. 마치 지금 보면은 뭐 축제할 때 보면은 이제 이동 화장실 짓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악공들이 세수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었어요. 며칠간 제례를 하는데 뭐 세수도 안 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다음에 또뭐 신발은 그냥 비에 젖어서 다 찢어지고 세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선조들 조상들 맞이하는 제례를 지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런 것까지 박연생님이 정론하고 정비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박연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유교 문화를 완벽하게 정론 정비해놨다라고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예. 제례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유교 문화니까요. 여기서 좀 말이 길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이 뭐지? 이게 일무네요, 일무. 이제, 일무라는 게 일자가 이제 한문인데 이게 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 이게 펜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이 매직이나 분필로 쓰다가 여기서 이걸로 하려니까 아, 힘드네. 이 열이 제 한열 이름 열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일렬로. 탁. 일렬 횡대, 종대 딱딱 맞춥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 열까지 정확하게 딱딱 맞춰요. 예, 여기 보면 뭐, 그렇죠.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또 소품들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게 일무라는 것이 이제 문관을 위한, 문관들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문관들을 위한 이제 소품을 들고 이제 춤을 추고 또한 이제 무관들, 그러니까 무무가 있어요. 문무, 일무에서 이제 문무가 있고 무무가 있는데 문무는 이미 죽은 이제 문관들을 위한 이제 춤이고 무무는 무관들을 위한 이제 춤이라고 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무관을 중시했죠. 원래 이제 태조 이성계가 원래 무관 출신이잖아요. 예. 무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제 일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죠.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 이제 그 율관인데요. 이 율관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 잠시 끼견을 좀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